것이 아니라 안산시 장애인체육회가 발달장애인이 활약하는 축구팀 투게더 FC를 창단했습니다. 5일 와스타디움에서 이민근 안산시장과 안산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단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안산을 정말 밝게 만드는 주역인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창단식에서 안산시 장애인체육회와 안산 그리너스 FC는 업무 협약을 맺고 앞으로 투게더 FC의 훈련 지원과 안산 그리너스 FC 홈경기 초청 등 발달장애인 축구 활성화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투게더 FC는 공개 모집을 통해 10대부터 40대까지 남녀 22명의 선수로 구성됐고 오는 2024년 제14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축구 종목과 2024 스페셜올림픽 K리그 통합축구대회에 출전해 우승에 도전합니다. 안산시 뉴스 김현주입니다.